그래서 그런 그 프로아나라는 게 프로의 아노렉시아 그걸 합성어 한 거예요. 맞아요. 프로가 뭐 찬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아, 그 적도어라고 하더라고요. 프로. 아, 그 프로. 무슨 단체인가요? 아니요. 단체? 그 모여갖고 뭘 하는 단체가 아니고, 페미니스트 이런 그런 정도의 느낌. 그런 그런 느낌. 느낌인 거죠. 단체가 있어갖고 회장이 있고 이런 건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 살을 빼는 거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좀 행동이거든요. 나와 어떤 극기 같은 그런 느낌? 내가 내 인생에서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내몸 하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확실하게 해주리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조 사이트에 들어가면 동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팁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요 병 자체가 비밀스러운 성향이 있는데 요즘에 어떤 SNS 문화랑 결부가 되면서 이제 프로아나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진을 보면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과하게 그 살이 녹는 상태인데 그러면 프로아나 하는 분들은 저게 실제로 그러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런 심리 상태가 어떤 거예요? 예쁘다도 물론 있겠지만 주된 거는 오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렇게 처음부터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혼자 이렇게 친구들하고 하다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요. 그래서 한 4, 5kg가 빠져. 4, 5kg 빠지고 7, 8kg 빠지고 이러면서 이제 주변의 환호와 달라지는 시선 이러면 그래서 이제 가열차게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거를 찾아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체중이 그렇게 빠지면 뇌의 그 간뇌라는 부위가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서 굉장히 강박적이 돼요. 47이냐 46.9냐가 굉장히 차이가 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거를 먹었으면 다음날은 그거보다는 적게 먹어야 된다. 운동을 1시간 했으면 다음날은 1시간보다 적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규칙이 빡빡해져요, 점점. 그러니까 약간 뇌가 병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각도 인지 왜곡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점점 그 뼈가 보이는 마른 모습이 마르게 저렇게 안 보이고 뚱뚱하게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각 왜 인지 왜곡이 와서 정말로 실제로 그런 인지의 장애가 생기는군요. 그게 인지 장애가 확실하게 생기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마른 거 알긴 아는 분도 있긴 하고.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그 방송 보니까 나 깜짝 놀랐던 게 살을 빼기 위해서 처방을 해주는 클리닉에 무슨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완전히 무슨 공장처럼 이렇게 처방을 막 하던데 혹시 보셨어요? 나는 아, 그 방송은 못 봤는데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되게 잘 듣는 조합으로 약을 지어주는 유명한 병원들이 있대요. 그게 비만 클리닉이든 뭐 뭐뭐뭐 내과든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잘 듣는 약이다 그러면 뭔가 좀 의사들은 조금 약간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관절도 예전에는 어느 병원 가서 주사 한 대만 딱 맞고 오면은 말짱해진다. 그게 다 스테로이드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마 그 안에 뭐 어떤 펜터민이나 이런 약간 마약류나 이런 게 들어있죠. 뇌에서 뉴로트랜스미터를 무조건 빼내기만 하는 그런 약들.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굉장히 이 활동성이 생기고 지방 연소가 잘 되고 이러니까 보통 이제 의사들이 3개월 이상 쓰지 말라는 약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변비약 또 이뇨제도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식욕 억제제들 그 뭐 FDA 공인받은 약들도 좀 들어가 있고 이제 조합으로 칵테일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결국 그 오래 쓰면 안 좋겠네요. 오래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원래는 그 단순 비만 뭐 예를 들어서 이동훈 선생님이나 저나 이렇게 뭐 중년이 돼서 어렸을 때보다 뭐 한 5kg, 10kg 늘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뭐 한 3, 4kg 뺄 수 있죠. 뭐 원래 그냥 체중이 한 50kg인데 원래부터 그게 자기의 세트 포인트인데 그거에서 더 많이 빼겠다고 해서 이제 약을 먹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일반 비만증에는 비만 치료제를 쓸 수 있지만 폭식증이 있을 때는 그 비만 치료제는 안 쓰는 게 원칙이거든요. 왜냐면 일시적으로는 식욕을 줄이지만 그 다음에 리바운드로 폭식을 더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폭식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폭식을 하고 또 체중이 느는 것 같으니까 비만 클리닉을 많이 가시죠. 제가 환자분들한테 맨날 그러죠. 장기간 먹어도 안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살도 빠지면서 그런 약 있으면 노벨상을 탔을 거다. 그렇죠.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막 실제 환각 증상 있고 이런 게 있던데. 그게 이제 펜터민 같은 거 오래 먹고 그러면은 사이코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환청 들리고 환시 보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에 입원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입원 한 두세 번 정도 하시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약 무서워서 못 먹겠다고 이제 하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좀 그 약을 끊게 되고 이런 경우도 꽤 봤어요. 그러면 실제로 병원에 프로 하나인 정도의 분들이 오세요? 그 프로 하나의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가도 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프로 하나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 몰두해 있다. 그럼 제 생각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병원은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온다고 해도 부모님이 좀 억지로 데리고 오거나 이러겠죠. 이런 프로 하나 음식 사이트 이런 거 보는 게 또 증상이거든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이어트, 그다음에 음식 그러면서 이제 프로아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은 들여놨지만 거기 골수 그거라기보다는 그냥 좀 가끔 들어가서 보는 정도. 그런 환자분들은 많이 계시죠. 근데 또 나중에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 들어가서 잘 안 봐요. 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다른 거에 관심이 많이 생기니까 그거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죠. 뭐 식생활 습관 골밀도가 낮아서. 아니 다 하고 연결 안 해도 돼. 아, 네, 알겠습니다. 나 피디의 투철한 직업의 식으로 자꾸 엮으려고.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 다이어트 많이 하면 골다공증이 확실히 그러니까 생기죠. 특히 이제 나같이 뼈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젊은 여성분들은 활동을 잘 못하니까 우리 치료하는 동안 이때 살 빼야겠다 생각하고 다이어트하는 몰래 하는 분들이 가고 있거든. 뼈가 잘 안 나와서 이상하다 나중에 보면 이제 다이어트하고 있고. 그래 우리 환자분들 중에 선생님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이어트인데 키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 이제 이도훈 박사님 그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거기도 약간 묘하게 교집합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이어트랑 키가 딸이 프로 하나인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부모님 보고 이제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가끔 진짜 그 딸은 못 데리고 오고 엄마만 그렇게 오시는 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어머니한테 우선 아이랑 좀 다시 친해지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라고 해요. 아이가 방에 틀어박혀서 다이어트만 하고 그런 사이트만 보고 있을 때는 아마 그 최근 한 1, 2년간 뭔가 아이가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고 그 가족들과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단절 비슷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가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 거였기 때문에 다시 뭔가 관계를 회복해서 제대로 된 소통, 딸이 진짜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먼저 돼야 너가 그래도 치료를 좀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게 아이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들은 이제 바로 원하는 본론부터 너 그거 그만해라. 너 치료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러기 전에 다시 어떤 관계 회복, 시간이 걸려도 어떤 기본부터 다지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나 마무리 멘트 하고 싶은데. 해주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섭식장애 전문가이신 이정현 원장님과 함께 프로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거 하려고 다시 웃으면 안 돼.